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진도는요, 50페이지 되겠죠? 50페이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배운 거 복습하셨습니까? 왜 대답 안 하실까? 자, 연결되기 때문에 지난주 걸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주는요, 행정 계획을 배웠고요, 방향을 잡는 계획을 배웠다. 두개 이상 지역의 방향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 요건 두개 이상 지역의 방향이었고요. 단일 지역의 방향이 뭐다?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요렇게 방향을 잡았다고요. 방향을 잡았으니까 집행하는 계획이 나온다. 그게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요건 바로 집행하는 계획이죠. 그럼 요 계획은 입안을 하고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입안하고 누군가 결정한다. 자, 입안자가 원칙은 누구다? 6인. 예외는 국토부, 그리고 도지사. 자, 결정권자가 원칙이 시 도지사의 대도시. 예외가 꽤 많죠? 국토부 장관, 또 해수부 장관, 또 시장 군수였습니다. 얘네가 결정한다. 오늘 요걸 모르면요, 강의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모르면 오늘 지금 여기서 외워버리세요. 관리 계획을 초안을 잡는 걸 입안이라고 그래요. 입안은 원칙은 6인, 예외는 국토부 도지사. 요건 몰라도 조금 가능합니다. 근데 결정권자는 모르면 안 돼요. 최종 결정하는 자는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 예외는 국토부, 해수부, 시장 군수. 이때 해수부 장관은 뭘 결정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정한다.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게 딱 두 가지? 이건 하급자니까 동네 거죠?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겠고요. 또 대체, 그죠? 대체는 뭐를 뭘로 대체한다? 용도 지구의 규제를 지구단위로 대체한다. 어쨌건 지구 쪽입니다. 지구는 동네니까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이제 국토부가 결정하는 게 딱 세 가지. 첫 번째, 국토부가 입안한 건 국토부가 결정한다. 또 센 거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은 얘가 정한다. 또 시가와 조정 구역인데 국가 계획과 연계하는 건 얘가 정하죠. 알아듣고 있습니까? 결정권자 정리했고요. 자, 그렇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한다고 했는데 다섯 가지를 집행합니다. 첫 번째,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두 번째, 용도 구역 해서 다섯 가지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학습의 내용은 용도 지역하고요,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자세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를 자세히 공부하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용도 지역을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자, 용도 지역은 이게 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전 국토를 구분한 것입니다.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그 토지의 기능과 적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토지를 구분했다. 이 구분은 뭐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개발지냐, 보전지냐 이렇게 구분한 것이죠.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과 보전으로 나눈 걸 우리는 용도지역이라고 해요. 나눌 때는 그냥 나누지 않습니다. 토지의 기능과 적성을 따지겠죠. 중요한 건 기능과 적성을 따질 때 현재의 의미도 따지지만 미래도 따진다. 현재 개발할 지역을 개발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 앞으로 개발할 소지가 있어도 개발적을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 국토가 이렇게 있을 때 말이죠. 전 국토를 구분하는 거예요. 개발지냐 보전지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용도 지역은 지정을 뭘 갖고 한다? 당연히 이 내용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정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가지고 지정하는데 최종 그러면 누가 정할까? 입안자일까? 결정권자일까?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가 지정한다고요. 그럼 결정권자에 시도나 대도시 들어갈 것이고 국토부 들어갈 것입니다. 해수부는 안 들어가죠.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니까 용도구역이라고요. 지역과 상관이 없죠. 얘는 빠질 것이고 시장군수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니까 빠집니다. 그래서 국토부, 시도, 대도시가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하여 국토부, 시도지사, 대도시라고 하는 결정권자가 정한다.
그럼 용도 지역은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까? 이것은 평면적 정의다. 토지를 대상으로 정하니 평면적 정의다. 평면이니까, 토지니까 중복될 수 있다 없다.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 지역을 한꺼번에 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중복 지정이 안 된다는 게 중요하죠. 중복 지정 X입니다. 이게 시험지문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죠. 용도 지역은 중복되지 않는다. 네 번째. 자, 그럼 이제 토지에다가 정합니다. 토지에 정하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좀 이따 자세히 할 겁니다. 전 국토를 구분하는데 토탈 네 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도시지역의 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앞자 따서 도관 농장. 그럼 전 국토를 반드시 네 가지 권역으로 정할까요? 필요할 때 정할까요? 필요할 때. 그래서 임의적 지정입니다. 필요할 때 정되므로 임의적 지정. 그런데 필요치 않다면 정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지정된 지역도 있을 수 있다. 또 이제 좀 이따 자세히 할 거예요. 도시지역은 이렇게 또 네 가지로 나눠줍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세분돼요. 그럼 도시지역을 반드시 세분한다? 필요할 때 세분한다. 필요할 때. 임의적 세분이에요. 임의적 세분이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면 세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분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직도 세분되지 아니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 다섯 번째. 그럼 용도 지역인 즉 도관 농자는 법으로밖에 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 지역은 있습니다만 지자체 조례를 갖고는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법정 지역은 있다. 법으로 정하는 지역은 있습니다만 지자체 조례를 갖고는 지역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세히 들어갑니다. 전국토를 구분한 것을 용도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제 구분해 보자 이거야. 전국토를 구분해 보자. 크게 네 가지 권역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 도시지역, 두 번째 관리지역, 세 번째 농림지역, 끝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단 도시지역은 개발지입니다. 그죠? 개발의 특성이 있다. 개발의 특성이 있고요. 농림과 자연환경은 보나마나 보전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럼 보전지역하고요. 개발지역은 어디가 기능이 다양하다고 봐야죠. 개발지역의 기능이 다양한 거죠. 기능이 다양하니까 그 기능에 따라 또다시 세분할 수가 있다. 도시지역은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진다. 개발도가 크니까 기능이 다양하고 그 기능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주상공녹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개발 특성이죠. 그러나 녹지는 보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시지역은 분명히 개발지라고 했는데 개발지 안에 보전지가 있죠. 이 보전은 휴식을 위한 보전이다. 도시민들이 많이 모여있다면 주거적 기능, 상업과 공업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잔뜩 설치하면 도시는 기계화가 되고 말죠. 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휴식을 위한 보전이다. 그래서 일단 요 도시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봐주시고요. 교재 50페이지죠. 맨 밑에 용도 지역을 보겠습니다. 국토부 시도 대도시 그랬으니까 결정권자죠. 그자는 다음의 용도 지역 변경을 뭐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지정도 도시군 관리 계획. 변경도 도시군 관리 계획. 변경은 동일한 절차라고 그랬죠. 지정과 똑같은 절차니까 이것도 관리 계획 가지고 정한다. 그러니까 지정 또는 변경에다 각각 밑줄을 쳐놓으세요. 지정 또는 변경 그랬습니다. 왼쪽 페이지에 있죠. 그죠? 지정 또는 변경. 그러니까 변경도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럼 일단 1번에 도시지역이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주상공록 나눠집니다. 도시지역에다 땡땡 하시고요. 개발이라고 적으세요. 개발지역입니다.
그럼 주상공록으로만 나눠지지 않습니다. 좀 더 세분해서 나눠진다고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2번이 나올 거예요. 시행령상 용도적의 세분이라고 되어 있죠. 세분에다 밑줄 쳐보세요. 세분은 나눈다 얘기 안 해요? 나눈다? 반드시 나눠요? 필요할 때 나눠요? 그다 임의라고 적자 임의. 임의적 세분. 자, 보겠습니다. 국토부 시도 대도시는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지역을 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분도 도시군 관리계획. 지정도, 변경도, 세분도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그럼 이제 요거 쪽괄호 2번 제목이 시행령상 용도적의 세분이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땡땡하고요. 도시적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도시적을 세분하는 것입니다. 도시적이라고 적으시고. 자, 그럼 도시지역이 크게 아까 어떻게 나눠졌다고요? 주, 상, 공록이죠.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어가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주거지역부터 보겠습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있고요. 한 장 넘기면 일반주거가 있고요. 디귿번에 준주거 일단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자, 주거지역이 어떻게 나눠진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그런데 전용주거를 또다시 1종, 2종으로 재세분한다. 또다시 세분한다. 일반주거를 1, 2, 3종으로 재세분한다. 확인했습니까? 네. 준주거는 재세분 돼요, 안 돼요? 그러다 재세분 X라고 적자. 준주거는 또다시 세분되지 않습니다. 제자가 안으로 제자일까요? 밖으로 제자일까요? 밖으로 제자죠? 아이 할 때 재세분되지 않는다. 재세분 X. 그럼 전용주거를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전용주거는요, 1종, 2종으로 나눠지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공통적인 단어가 들어가죠.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양호와 보호에다 색을 땅땅 칠하세요. 양호, 보호가 나오면 전용주거입니다. 이때 1종, 2종으로 나눠질 때 숫자가 클수록 높이는 높아집니다. 1종은 단독주택, 2종은 공동주택의 양호, 보호 이렇게. 예전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잘 듣고 답변해보자. 전용 주거지역에는 아파트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전용 주거지역에는 아파트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O예요? X예요? X죠. 2종 전용 주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가능하니까 아파트가 허용될 수 있는 겁니다. 단 일반 주거를 보자. 한 장 넘기시고. 일반 주거는 세 칸으로 나눠집니다. 1, 2, 3종으로 나눠지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말이 나와요. 편리와 조성에다가 색을 땅땅 칠하자. 편리와 조성이 나오면 일반 주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1, 2, 3종으로 숫자가 클수록 높이는 높아진다.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전용주거하고요, 일반주거가 나왔을 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형광펜을 가지고요, 전용주거 두 개하고요, 일반주거 세 개를 박스를 딱 둘러주세요. 테두리를 쳐주자, 이거예요. 여기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됩니다. 전용주거 두 개, 일반주거 세 개를 박스를 딱 쳐놓으시고요. 자, 이제 디귿번에 나와 있는 준주거를 보자. 자, 이름에 말이죠. 준자가 있어요. 준주거 아닙니까? 준자가 있으면 일단 주거 기능이 있을 겁니다. 있고요. 이제 준자가 있으면요. 공식이에요. 상업과 업무가 추가됩니다. 상업과 업무가 추가되는 곳에 준자가 들어가죠. 자, 확인하면. 자, 준주거 하면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상업과 업무 기능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네요. 준자 동그라미 치고요. 상업과 업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면 돼요. 준자가 있으면 상업과 업무가 추가된다. 자, 이리 살펴보니까 주거지역이 토탈 몇 가지로 나눠진다? 전용 두 개, 일반 세 개, 준주거 하나, 그래서 여섯 개로 나눠진다. 이제 상업 보겠습니다. 상업은 네 가지로 나눠지죠. 중심 상업, 일반 상업, 유통 상업, 근린 상업입니다. 중심 상업은 시내 한복판이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높이가 높을 겁니다. 중심 상업에다가 용적률 최대라고 적자. 가장 높게 짓기 때문에 용적률이 최대인 지역입니다. 자, 도심 부도심의 상업과 업무 기능을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
일반 상업은 일반자가 들어갑니다. 일반적 상업 기능. 유통 상업은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유통자 그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유통 상업 지역은 도매 시장쯤 보시면 돼요. 유통 기능이니까 도매 시장쯤 보시고요. 이제 근린 상업은 근린 지역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이라고 돼 있네요. 근린자 그대로 들어가죠? 근린이라는 건 가깝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에서 가깝다? 주거 지역에서 가깝다. 이건 동네 소매 시장 좀 보시면 돼요. 소매 시장을 근린 상업으로 오자. 상업 쪽은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비슷한 글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도 큰 걱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출제도 거의 되지 않아요. 비슷한 글자가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상업 쪽은 네 가지입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제 공업 쪽이 세 가지로 나눠지죠.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자,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인데 이름만 딱 들어도 공장다운 공장은 어디 있을까요? 전용공업이죠. 전용공업은 공해성 공업을 갖고 답을 찾는 거예요. 답 찾는 방법을 좀 체크하는 거예요. 공해성 공업이다. 이제 일반공업은 특징이 없다고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공업 배치. 환경만 저해하지 않는다면 어떤 공업 배치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일반 공업은 큰 특징이 없다는 거. 이제 준 공업, 경공업, 그 밖의 경험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하다. 준자가 있으면 무슨 기능이 있다고요? 상업과 업무. 그러니까 준자 동그라미 치고요. 상업과 업무에다 동그라미 쳐놓자. 준자가 있으면 상업과 업무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공업은 세 가지고요. 녹지는 또 세 가지로 나눠진다.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자, 보전 녹지는 읽어보나 마나 내용 중에 보전자가 있을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보전자 있죠? 자, 이제 생산 녹지는 무슨 글자가 있다? 생산자가 있죠. 무슨 생산? 농업적 생산까지 함께 알아두세요. 이걸 임업적 생산 그러면 X예요. 임업적이 아니라 농업적 생산입니다. 자, 생산 녹지는 어쨌건 도시적이 있단 말이에요. 도심 한복판에 임업적 생산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농업적 생산이에요. 그게 주로 어디를 얘기하냐면 우리 도심권 외곽을 가보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생산 녹지입니다. 농업적 생산이다. 이제 자연 녹지를 보니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자연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아요. 끝줄에 보면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그 다음 밑줄 딱 칩니다. 개발이 가능한 녹지를 무슨 녹지라고 한다? 자연 녹지라고 한다. 개발 녹지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녹지 지역 중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건 자연 녹지입니다. 그 테두리 딱 두르세요. 자연 녹지는 개발이 가능한 녹지를 자연 녹지라고 한다. 자, 이상 도시역을 살핀 겁니다. 도시역을 살펴보니까 6개, 4개, 3개, 3개에서 토탈 16개로 나눠진다. 왜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 거죠? 사람의 밀집도가 높으니까 집을 짓더라도 높게 짓냐, 넓게 짓냐, 제각기 다르다고요. 이렇게 많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 자, 이제 관리 지역 보겠습니다. 자, 관리 지역은 과거에 준도시와 준농림이 플러스된 겁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 지역이 있었어요. 이것이 지금 통합돼가지고 지금의 관리 지역이 된 겁니다. 준도시 하게 되면 도시에 준한다 이 얘기고요. 준농림하면 농림지역에 준한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통합된 거겠죠. 준도시 지역은 그 당시에 면적이 아주 작았다고 해요. 전 국토의 채 1%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필요치 않아서 없앴고요. 준농림은 문제투성입니다. 이건 과거에 말이죠. 보전과 개발이 함께 이루어졌었다. 보전과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말이죠. 보전은 안 하고 자꾸 개발을 앞세워요. 이걸 뭔 개발이라고 한다? 난개발. 그러니까 준동립은 난개발의 온상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없앤 거예요. 없애고 통합해가지고 관리지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관리지역은 보전도 되고 개발도 되겠죠. 그죠? 이 특성이니까. 그래서 보전도 되고 개발도 되는데 과거처럼 이게 플러스였다고 생각해봐요. 함께 할 수 있었다면 또다시 난개발이 우려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다? 슬래시. 분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리지역은 보존할 관리와 개발할 관리를 엄격히 분리해서 각각 취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난개발을 막았다. 그래서 관리지역도 개발이 가능하니까 기능이 다양할 것이고 세 가지로 나눠진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나눠진다.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보전관리와 생산관리는 보전 특성이고요. 계획관리가 바로 개발 특성이라는 거죠. 계획관리가 개발 특성이다. 그래서 어쨌건 관리지역은 준도시와 준독립이 합들여졌기 때문에 내용을 읽다 보면 준자가 두 번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확인하죠.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야 되겠군요. 아, 한 장은 아니라 전페이지로 갑니다. 51페이지. 51페이지 2번에 관리지역 찾았죠, 그죠? 땡땡 하고요. 이건 보전 슬래시 개발 이렇게 적으세요. 보전과 개발을 분리하고 있다. 자, 그래서 보전관리와 생산관리는 보전만 할 수 있고요. 계획관리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보전관리에 답을 찾는 키워드입니다. 분명히 보전자가 있을 겁니다.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원 확보, 생태계 보존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그랬잖아요. 보전 동원에 딱 치고요.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지역을 고려했을 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곤란하다 밑줄 딱 씁니다. 보존을 하기 위하여 보존의 대표적인 자연환경 보존을 지정을 했더니 곤란하더라. 그때는 보전 관리를 정한다. 이제 생산 관리는 분명히 생산자가 있을 것이다. 농업, 임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생산 동원함이. 주변 지역을 고려했을 때 농림지역 곤란하다 밑줄. 생산을 하기 위해 생산의 대표적인 농림지역이잖아요. 이걸 정을 했더니 곤란하더라. 그때는 생산관리를 정한다. 이제 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는 끝줄에 계획적, 체계적 관리에 이 계획자 가지고 답을 찾는 거예요. 계획적, 체계적 관리할 때 계획자. 우리는 지금 답을 찾는 워드를 공부하는 거죠. 자, 보자. 보전관리는요. 보존이 필요한데 자연환경 보존이 곤란할 때 정한다. 생산관리는 생산이 필요한데 생산의 지역인 농림지역이 곤란하다. 계획관리는 어떻게 찾았다? 계획적, 체계적 관리할 때 그 계획자고 답을 찾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답을 찾는 키워드입니다. 이제 농림지역 보자고요. 그래서 관리지역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러나 농림과 자연환경은 보전성이 있으니까 세분되지 않을 겁니다. 이건 각각 한 개씩밖에 없겠죠. 세분되지 않으니까 한 개씩. 자, 그럼 이제 농림지역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전국에 농지가 있습니다. 전국의 농지. 이것을 농지법을 가지고 농지를 규제하겠죠. 농지법을 보면 편의상 농지를 알맹이, 껍데기로 구분한다. 알맹이를 농업진흥지역, 껍데기는 농업진흥지역 이외라고 하죠. 농업진흥지역은 알맹이라고 제가 표현했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농사밖에 지을 수가 없는 절대농지입니다. 규제가 세겠고요. 이건 껍데기니까 다소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지도 마찬가지. 전국의 산지를 규제하는 법이 산지관리법일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편의상 산지를 알맹이와 껍데기로 나누자. 알맹이는 보전산지라고 하고요. 껍데기를 준보전산지라고 한다. 이것은 생산밖에 못하고 이건 다소 개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알맹이를 끌어모은 거죠.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를 끌어다가 이걸 농림지역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지금의 농림지역에 들어가면 알맹이가 있다고 보세요. 알맹이가 있으니까 생산을 위해서 보전하자. 농업적 임업적 생산을 위해서 보전하자. 그래서 농림지역은 생산을 위한 보전적이죠. 생산을 위한 보전이다. 그래서 이미 농림하게 되면 농지할 때 농, 산림할 때 림이거든요. 농지 산지가 있으니까 농업적 임업적 생산을 위해 보전하자. 그래서 알맹이는 농림지역에 들어갔고요. 이제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를 딱 끌었습니다. 이걸 모아가지고 과거 갖다 쓰면 준농림이 없겠죠. 지금은 준농림이 뭐로 바뀌었다? 관리지역. 그래서 껍데기는 관리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는 껍데기가 있으니까 다소 개발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농림 지역에는 알맹이가 있다는 거죠. 요 알맹이 찾아서 밑줄 쳐놓습니다. 자, 3번에 농림 지역이 나와 있고요. 알맹이 두 개 찾으세요. 농업 지능 지역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전 산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밑줄 땅땅 쳐놓고요. 자, 이제 끝으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라든지 상수원, 생태계 이런 게 있어요. 그야말로 보존을 위한 보존이다. 보존을 위한 보존이 자연환경 보전. 이것은 단어를 일곱 개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자연환경 하나, 수자원이 둘. 수자원은 물을 뜻하는 거죠, 물. 해안이 셋, 생태계가 넷, 상수원이 다섯, 문화재가 여섯, 수산자원이 일곱입니다. 수산자원은 물고기를 뜻하는 거죠. 이건 단어를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외웠다고요, 이걸? 샹, 샹. 자, 수, 해. 생물고기를 누가 먹었냐, 이렇게 외웠어요. 자, 수, 해. 생물고기 누가 먹었니, 이렇게 외웠어요. 그걸 앞자를 따준 거예요. 이것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이건 문화재 할 때 문자랑 비슷하지 않느냐, 문화재. 고기는 뭐다? 수산자원. 요건 수산자원입니다. 수산자원. 요건 뭐죠? 상수원을 강하게 읽으면 이렇게 되죠. 상수원. 상수원이다. 이렇게 단어를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수해, 생물고기 누가 먹었니?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관농자를 자세히 풀어봤어요. 토탈 따져보면 16개, 3개, 1개, 1개에서 도합 21개. 21개 지역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현업을 하실 때 저 21개 지역에서 현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역별로 규제도 다르고 용적률이 제각기 다르겠죠? 이렇게 해서 현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책을 갖다가 한 장 넘기시고요. 두 장을 넘깁니다. 54페이지죠? 자, 이제 괄호 2번으로 갑니다. 용도 지역의 지정권자 누구라고 나오죠? 결정권자죠? 국토부, 시도지사, 대도시. 결정권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괄호 3번입니다.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 원칙은 뭐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확인하시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2번의 예외로서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상 특례라고 나옵니다. 그다 별표 하나 딱 세요. 지난번에 공부를 안 했거든요. 특례라는 건 뜻이 뭡니까? 원칙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목을 해석해보자.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상 특례라는 건 용도 지역을 정할 때 원칙은 뭐로 결정하는데?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데 특례니까 원칙을 따르지 않는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고 용도 지역에 지정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특례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특례는? 되게 좋은 거죠, 그죠? 물론 나쁜 특례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좋은 특례입니다. 그럼 특례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을 거예요. 자, 특례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대학 입학 특례라는 건 뭡니까? 대학교를 들어갈 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에게나 특례를 안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회 공헌도가 있다든지 국제대회 뭐 입상했다든지 이런 조건이 필요하죠. 조건을 살펴야 돼요. 특례를 받는 조건을 따져야 돼요. 어떨 때 특례를 주는지. 또 하나. 그럼 어디까지 특례를 줄 거냐. 대학교만 공짜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자금도 주느냐 그 범위를 잡아야 돼요. 특례를 받는 조건과 특례를 받는 범위를 잡는다. 요 관건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 가지 특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획본 제목을 보세요. 공유수면 매립 목적. 아, 요것을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제목이 뭐죠? 용도 지역의 지정 의제라고 되어 있나요? 그걸 지우세요. 지우고요. 이렇게 제목을 바꿔주세요.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 이렇게.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라고 적으세요. 공유 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입니다.
여러분들 공유 수면이 뭐죠, 여러분들? 물로 돼 있는 거죠. 바다, 강, 호수, 하천. 물로 돼 있는 게 공유 수면이에요. 이걸 매립했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땅으로 바뀌었죠. 새로운 땅이 탄생된 거 아니에요, 그죠? 공유 수면을 매립했으면 새 땅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붙이듯이. 그럼 새 땅이 탄생됐으니까 이름을 붙여줘. 그게 도관 농자잖아요. 용도적 이름을 붙여야죠. 원칙은 뭐로 붙이는데? 도식은 관리기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읽으면서 특례를 받는 조건을 따집니다. 자, 기획법.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랬는데 괄호 속에 바다에 한한다 그랬어요? 형광펜으로 바다에다 색을 딱 쳐가자. 자, 첫 번째 조건. 바다를 매립해야 합니다. 강이나 호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바다를 메꿨대요.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구와 같으면 그랬어요? 같으면에다 색을 딱 칠하자. 메꿨는데 메꾼 목적이 인적육지와 같더라 이거예요. 이럴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그랬으니까 원칙을 따르지 않는군요. 그 매립준공구역은 매립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지정이라는 색을 딱 칠하자. 조건이 두 가지, 범위가 하나예요. 어떨 때 특례 준다고요? 바다를 메꿔야 되고 두 번째 조건. 목적이 같아야 돼. 그때 어떤 특례를 준다? 그 매립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뭐로 간주한다? 이웃하고 있는 육지지역과 그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 간주입니까? 지정 고시 간주입니까? 지정까지만 간주하죠? 그러니 고시는 별도로 해야 돼요. 그 말이 지금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그 끝에다 받아 적으세요. 이 경우 유기는, 받아 적으세요. 이 경우 유기는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유기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답니다. 지정까지만 간주했으니까 고시는 별도로 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공유수면 특례를 따질 때는요. 세 가지 하나가 딱 떠올라야 돼. 바다, 같으면 지정 간주. 고시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밑에 그림을 보자고요. 왼쪽 그림 봅니다. 자, 왼쪽이 바다였고요. 오른쪽이 육지인데 육지가 무슨 지역이라고요? 응? 농림지역이네요. 그 가운데 매립을 했잖아요. 바다를 매립했어요. 첫 번째 조건 오케이. 매립의 목적이 뭐래요? 경작 목적이야. 그럼 경작 목적하고 이웃하고 있는 농림지역하고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 자, 두 가지 조건 만족했네요. 바다를 메꿨고 목적이 같아요. 그때는 이 매립지를 무슨 지역으로 간주한다? 농림지역. 이웃하고 있는 농림지역으로. 뭐까지 간주한다? 지정된 것으로 보니 이 사실을 고시는 해줘라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그림 위에 다시 니은번으로 가자. 니은번 볼게요.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다르다 그랬어요.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 두 개에 걸쳤으니까 목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특례예요, 아니에요? 그다음 특례 X. 목적이 같지 않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례 X. 특례 X니까 원칙을 따라야 되겠죠. 그때는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뭐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특례가 아니니까. 이해됐습니까? 밑에 오른쪽 그림 보세요. 자, 왼쪽에 바다를 메꿨고요. 오른쪽에 농림지역과 도시역에 걸쳐있다고요. 매립의 목적이 뭐예요? 신도시 건설이래요. 근데 두 개 이상에 걸쳤으니까 목적이 같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 특례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때 매립지는 어떻게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특례고요. 2번의 기획번, 이게 두 번째 특례입니다. 자, 제목에다 밑줄 쳐볼까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의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음의 구역이 정의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한 것으로 본다. 오른쪽에 몇 개 나옵니까? 다섯 개. 이 다섯 개 지역이 지정되는 순간 그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뭐까지 간주한다? 결정, 고시까지 간주한다. 고로 이 경우는 고시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결정, 고시 의지라고 있잖아요. 그러니 고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결정, 고시까지 봤으니까. 이해됐나요, 이것도? 결정까지 본 게 아니잖아요. 결정, 고시를 간주니까 고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다섯 개 지역을 왜 도시역으로 봐야 될까? 도시역은 개발지역이죠. 따라서 이 다섯 개를 왼쪽에서 묶으세요. 묶어서 개발 특성이라고 적자. 이 다섯 개는 개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의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지정되면 무슨 지역으로 보자? 도시역으로 보자 이거예요. 뭐까지 본다? 결정, 고시까지 간주하다. 고시를 요하지 않겠죠? 그럼 이제 가번과 나번 두 개를 오른쪽에서 묶자. 가번은 항만법상의 항만구역으로 도시계에 연접됐다고 되어 있고요. 나번은 어촌어학법상 어항구역으로서 도시계에 연접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만과 어항구역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어떻다? 도시계에 연접돼 있다. 그거 밑줄 착세요. 도시계에 연접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항만이나 어항구역은 항만법이나 어촌어항법이 적용되니까 직접적인 우리 시험 과목은 아니죠. 가볍게 듣자는 얘기예요. 그림 그리고 할 필요 없어요. 여기가 전남 여수가 있다. 여수는 도시적이라고 쳐보자 이거예요. 도시적. 여기 앞바다에 어항구역이 지정됩니다. 그러니까 어항구역은 바닷가에 지정되는 거예요. 여기 주문진이 있습니다. 강원도 주문진. 주문진은 관리지역 좀 보자 이거예요. 도시적이 아닙니다. 관리지역이다. 이 앞바다의 항만구역이 정됩니다. 바닷가의 항만구역이 정됩니다. 그럼 이 두 개 구역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시험과목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책을 봤죠. 법을 찾아보니까 어항과 항만구역의 공통점이 두 가지. 하나는 항구도시 앞바다에다 정한다. 항구도시 앞바다. 또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의 공통적인 목적은 이 구역이 정되면 선박의 입출항을 원활하게 도모하자는 거예요. 항구도시다 보니까 여러 개의 배가 왔다 갔다 하죠. 이것을 원활하게 입출항을 시키자는 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만약에 이 바닷가에 암초가 있다고 쳐봐요. 암초가 있을 때 어항구역의 목적은 선박의 입출항을 원활하게 도모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암초를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제거해줘야만 선박의 입출항이 원활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항이나 항만구역은 선박의 입출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암초가 있으면 제거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개발지예요, 보전지예요. 이게 보전의 특성이라면 암초를 손도 못 댈 겁니다. 개발 특성이니까 암초를 제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 어항이나 항만구역은 개발 특성이 있다. 그런데 하필 또 여기에 개발의 지역인 도시역에 연접돼 있잖아요.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이걸 갖다가 도시로 보자 이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항만구역인데 이건 관리지역에 연접돼 있잖아요. 도시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항만이나 어항구역이 어떨 때 도시역에 연접돼 있을 때 이걸 도시로 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도시역에 연접돼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건 원칙을 따르지 이것은 특례가 아니라는 거죠. 도시역에 붙어 있어야 특례를 줄 텐데 도시역이 아니잖아요. 이건 특례가 아니니까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가번과 나번에 중요한 건 항만구역과 어항구역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시역에 연접돼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무슨 지역으로 간주한다? 도시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답은 봅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하나, 일반산업단지가 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셋입니다. 산업단지란다면 개발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말이죠. 주의로서 농공단지나 준산업단지는 제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하면 이 법은요.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법이에요. 그 법에 의하면 산업단지가 이렇게 다섯 개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준산업단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 다섯 개 중에서 도시역으로 간주하는 건 딱 세 개입니다. 뭐죠? 국가, 일반, 도시첨단. 그걸 조심해라. 농공단지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른 산업단지를 도시로 간주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산업단지를 도시로 간주한다 그러면 농공단지까지도 도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X라는 거예요. 딱 세 개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냥 산업단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4번.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택지를 개발하는 거니까 이것은 개발 특성이죠. 택지개발 지용되면 도시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봐요. 여기 관리지역이 있었어요. 관리지역입니다. 여기에 말이죠. 택지개발지구가 딱 지정돼요.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여기는 개발지로 바뀔 테니까 관리지역을 뭐로 간주한다? 도시적으로. 도시로 간주하는 거예요.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 관리지역은 바로 도시로 간주한다. 개발 특성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가 딱 지정되면 무슨 지역으로 간주한다? 도시로 간주한다. 다섯 번째죠. 전원개발촉진법 나오는데 이때 전원하게 되면 전기를 발생하는 겁니다. 전기 발생이니까 개발 특성이죠. 이 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개발 특성입니다. 다만 수력발전소나 송변전소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수력이나 송변전도 전원개발사업구역이에요. 근데 이 두 개는 도시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수력발전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댐이 있다. 댐은 무슨 자원? 수자원이잖아요. 수자원은 아까 무슨 지역에 있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댐은 수자원이다. 자연환경 보전에 있다. 또 송변전 절부지는 굉장히 위험하고 규모가 큽니다. 변전소 크잖아요. 송전소 크죠. 이걸 도시로 보게 되면 도심 한복판에 갖다 놓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죠. 변두리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상 다섯 개가 지정되면 무슨 지역으로 간주한다? 도시로 간주한다. 함정이 세 군데 있어요. 가번과 나번의 함정은 도시가 연접됐다는 게 빠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번은 그냥 산업단지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농공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번은 모든 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예외가 있잖아요. 모든 전원개발사업구역을 도시로 본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었는데도 틀리면 누구 잘못이야? 시험 나올 수 있는 가짓수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럼 잠깐 순서를 바꿔서요. 한 장을 잠깐 넘겨보자. 56페이지 3번을 딱 보시고요. 자, 잠깐 여기 봅니다. 여기가 원래 관리지역이었어요. 관리지역이었는데 택지개발지구가 딱 지정되는 그 순간 이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간주한다? 도시로. 근데 사업도 못하고 말이죠. 이 택지개발지구가 해제가 됩니다.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사업을 못했으니까 다시 종전 돌아가야죠. 그런데 사업을 다 끝내고 이걸 해제한다. 사업을 끝내고 해제했다면 목적을 이룬 거죠.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자, 3번 보자고요. 구역 단지 등이 해제됐다 해제라 밑줄. 그때는 이 법이나 다른 법에서 어떤 용도 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정 이전의 용도를 환원된 것으로 본다. 환원했다 밑줄. 택지개발지구가 해제가 되면 종전으로 환원됩니다. 그럼 첫 줄 가로수로 보시죠.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 그랬잖아요. 사업이 끝나가지고 해제가 됐다면 환원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뜻이라고요. 해석됐습니다. 가로수까지 보셨죠? 그죠? 자, 다시 전페이지.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이제 55페이지인데요. 니은번입니다. 관리지역에서 결정고시 의제. 이게 세 번째 특례예요. 잠깐 여기 봅니다.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죠. 한번 껍데기는 영원히 껍데기일까요? 알맹이로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죠. 황폐했던 농지였습니다. 농지용 증진사업을 하면 비옥한 농토로 되겠죠. 그럼 법에 의해서 껍데기를 알맹이로 바꿔요. 산지도 마찬가지예요. 황폐했던 산지에다가 나무를 막 심는 거죠. 울창한 삶이 돼요. 그렇게 되면 산지관리법상 껍데기를 알맹이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언제건 껍데기는 알맹이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럼 알맹이로 바뀌면 지역도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거잖아요. 껍데기 지역이 알맹이 지역으로 바뀐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껍데기가 농지였습니다. 알맹이로 바꾸면 무슨 지역으로 간주한다? 농림지역 간주. 껍데기 산지가 알맹이로 바뀌면 무슨 지역으로 간주한다? 농림지역. 근데 조심할 건 산지의 경우는요, 알맹이로 변하면 농림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산지는. 왜 그러냐면 산이 있었다고요. 황폐했던 산에다 나무를 막 심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막 심었어요. 딱 보니까 임업적 생산력이 좋아졌다. 그럼 생산력적인 농림지역으로 보는 거고. 근데 딱 보니까 생산력과는 무관하게 경관이 좋아졌다. 그때는 자연환경 보존으로 봐라. 그러니까 산지의 경우는 생산으로 볼 수도 있고 경관으로 볼 수 있으니까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농지의 경우는 생산만 있지 경관은 없잖아요. 농지가 야, 저 농지 경치 끝내준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농지는 생산뿐이니까 농림으로만 보는 겁니다. 해석하자 이제. 자, A번 보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 그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관리지역이니까 껍데기예요, 알맹이예요? 네. 껍데기죠? 네. 이것이 농업지능지역으로 정오시가 되어있으니 알맹이로 변했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지역으로 간주한다? 농림지역으로 뭐까지?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니 이 경우도 고시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겠죠? 이제 B번 봐요. 관리지역의 산림 그랬으니까 알맹이예요, 껍데기예요? 관리지역에 살림 그랬잖아. 자, 저 관리지역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알맹이 껍데기예요. 껍데기잖아. 이것이 보전산지로 정오시가 됐으니까 알맹이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 그랬잖아요. 아, 그 말 여기 또 빠졌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으로 본다고 돼 있죠. 어떨 때 농림으로 본다? 생산. 생산력이 좋아졌다면 농림으로 보고. 또 자연환경은 경관. 경관이 좋아졌다면 자연환경 보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게 있죠? 농지가 알맹이로 변하면 하나로 보는 거예요? 무슨 지역? 농림지역. 산지가 알맹이로 변하면 두 개로 본다.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 자, 이렇게 해서 특례를 맞췄는데 특례를 이제 대별해 보겠습니다. 특례가 세 가지가 있었네요. 첫 번째, 바다 메꾸는 거. 네? 공유소 매매하는 거. 두 번째, 다섯 개 지역을 도시로 간주하는 거. 세 번째, 껍데기를 알맹이로 바꾸는 거. 세 개 있잖아요. 이 중에서 고시를 요하는 게 어떤 겁니까? 바다를 메꾸는 건 지정까지 간주하니까 고시를 요하지만 요 두 개는 결정 고시제니까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별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 종류하고요. 지정 특례까지 살폈습니다. 그럼 교과서를 57페이지 딱 펴놓으시고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